싱싱한 보고들로 가득합니다. 주문진에서 보고 오행량이 늘어나기 시작한 게 10년이 넘었다는데요. 보고의 주산지가 남해에서 동해로 바뀐 셈이죠. 오징어가 안 잡히니까 오징어 대신 대체 작업으로 많이 쓰고 있죠. 동해에서 많이 잡히는 보고는 밀복입니다. 독성이 가장 약한 녀석으로 알려져 있는데요. 싱싱한 활어 상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배 들어오는 날이면은 활보고를 찾는 사람들이 전국에서 모여든답니다. 많이 잡을 때는 뭐 2,000kg, 3,000kg도 잡아오는데 오늘은 날씨 관계로 주업이 좀 길들었어요. 보고배가 들어오면 항구 옆 어시장도 들썩거립니다. 어민들이 직접 운영한다는 시장에는 잘 손질된 보고들이 좌판에 누워 미식가들의 발길을 잡습니다. 보고는 쉽게 보기 힘든 터라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도 꽤 많답니다. 산란을 앞두고 살이 통통하게 오른 때라 요즘이 보고 먹기 좋은 때랍니다. 또 맛있고 양식이 안 되고 일복은. 손질된 보고를 시장에서 직접 살 수도 있다는군요. 냉동실에 보관하는 방법도 알려 드릴게요. 예, 감사합니다. 맛있게 드세요. 워낙 있으면 저희들이 물건 가지고 장난 안 하니까 걱정하시고. 어디서 오셨나요? 저 부천에요. 네. 보관은 왜? 아, 해주려고요. 안 무서워요? 그렇긴 한데 지금 전화해서 신랑한테 물어봤더니 그 좀 불안하다고 그러긴 한데 물어보니까 괜찮다고 해서 한번 해줘보려고요, 집에서. 그래도 안전한지 꼼꼼하게 잘 살펴야겠죠. 보고 왔어요, 보고. 보고배가 들어오면 고석씨 부부는 갑자기 바빠집니다. 보고배가 저기 보고를 많이 못 잡아 들어왔네. 그래서 오늘은 조금 비싸네, 보고가. 이 댁에선 아내가 전문 칼잡이시네요. 아이고. 미안해. 싱싱한 활보고는 회로 먹습니다. 보고는 살이 워낙 찰죠. 종잇장처럼 얇게 회를 떠야 한다고 하는데요. 그래도 이 정도는 돼야 씹는 맛이 제대로 느껴지겠죠. 혀끝에서 찰박하게 감겨드는 보고회입니다.